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 나무 수영이 너무 예쁘죠? 멀리서 보면 정말 수영 예쁜 나무처럼 보일 뿐이지만 가까이 여기 한 5m 이상 떨어졌는데도요. 향기가 말로 할수 없는 그런 정원수 중에 최고의 정원수 금목소입니다. 요즘 10월 들어서면서 남부지방에는 이 금목소가 피기 시작하면서요. 엄청난 향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. 이 금목소는 저녁 무렵이면 향기가 더 진하고 멀리까지 퍼져나가는데요. 저희 아파트 화단에도 몇 그루 있어요. 그러면서 아주 향기가 지방까지 들어올 정도로 아주 너무나 향기가 좋습니다. 이 나무가 이제 조금 내한성이 약하다, 좀 추위에 약하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부지방, 특히 전남이나 뭐 경남 이쪽에서 많이 흔히 심어지고 볼수 있는 꽃인데요. 정원수 중에 정원수로 손꼽힐 만큼 아름답고 향기롭고 정말 최고의 정원수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해마다 여기에 이 금목소를 보러 오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수영이 너무 예쁘고요. 이렇게 보죠. 여러 가지 줄기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큰 나무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어요, 그죠? 특히나 이 금목소는 생육이 막 빠르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묘목 때 조금 시간이 키우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한답니다.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진 않고요. 또 우린 3년생, 2, 3년생 묘목도 싸다는 생각은 안들 만큼 가격이 조금 있지만, 제가 이 나무 밑으로 들어왔는데요. 향기가 달큰한 향기. 저는 이 향기를 정말 좋아하고, 또 아시는 분들은 또이 향기를 잊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면서도 향기로운 그런 금목소 향수가 있을 만큼 좋은 향기를 품고 있답니다. 이거 가까이 오니까 꽃도 이쁘죠? 꼭 라일락처럼 자잘한 그런 보이죠? 꽃이 뭉쳐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, 좋은 향기를 풍겨주고 있는데요. 요런 이제 자잘한 꽃들이 모여서 피는 그 꽃들의 향기가 거의 다 좋아요. 라일락도 그렇지만, 이 금목소의 금색이죠. 여기는 노랑색. 금목소나 은목소라고 또 있어요. 하얀색 계열로 피는. 또 구골목소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으뜸인 향기가 이 금목소 향기랍니다. 제가 이 나무 그늘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. 이 가을에 접어들면서 이 향기가 풍겨지면 찐 가을이구나 느낄 만큼 이 가을의 대표적인 꽃이랍니다. 정원수 중에 정원수지요. 우리나라와 뭐 중국 요 정도로 분포하고 있는데요. 정말 지금 가까이 가볼까요? 색감도 예쁘죠. 원래는 꽃이 제대로 좀핀것 같아요. 작년에는 꽃이 이만큼 예쁘지 않았거든요. 이 꽃들이 또 해거리를 한답니다. 한해는 조금 풍성하게 폈다가, 그 다음에는 조금 덜 피었다가, 과일들도 그러잖아요. 꽃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. 저도 꽃도 많이 키우고 있지만, 이게 꽃을 보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원래는 정말 꽃이 많이 맺혔어요. 그래서 더 행복합니다, 제가. 오늘 비 소식이 있었는데, 비는 오지 않고 그냥 적당히 좋은 날씨.
그냥 꽃향기 맡기에 바람도 적당히 불죠. 살랑살랑 부는데요. 좋은 날씨에 이 향기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네요. 정말 가을은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. 봄도 좋고 가을도 좋은데요. 정말 좋은 계절이고요. 여러분들도 조금 더 있으면 또 추워서 감기 조심, 감기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신데요. 이 좋은 가을날 만끽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행복한 가을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금목소 소개드렸고요. 또 조금 있으면 은목소가 필 거예요. 은목소가 조금 더 추울 때 피거든요. 그때 여러분들께 다시 은목소 소개드릴게요.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늘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또 함께 또 이런 예쁜 꽃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요 가지에 벚꽃 가지에 꽃핀 것처럼 이렇게 가지에도 이렇게 피어서 너무 예쁩니다.